8차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요. 태어나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공부해야 될 자가 있고, 이제는 커가면서 공부해야 될 자가 있고, 여기 다 진량이 틀린 거죠. 사주의 진량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주를 앞으로 잘 이해를 하면은 요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사주에 네가 귀신을 많이 몸에 감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사주로 태어났다. 살아가면서. 요는 사주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태어날 때 귀신을 많이 달고 온게 아니고 태어나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이제 성년기가 돼 가면서, 이래 가니까, 살아가면서, 어디에 가니까, 내만 가면 귀신이 전부 다 좋아하는 사주가 있어.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만 가면 귀신이 다 좋아해. 잡기가. 낮은, 이는, 중음신, 잡기, 잡신. 잡신이 나를 많이 감아도는 그런 그 사주가 있단 말이죠. 이 사주 보면 딱 나와, 이게, 이런 사람은. 그냥 피해도 니만 따라가, 피해도. 이 사람이 왜 그런 사주를 준 것이냐. 이 근본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본을 공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귀신 공부를 해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사주를 준 것이 귀신 공부를 하거라, 너는 하면, 네 삶이 굉장히 유익하게 살수 있니라. 이렇게. 왜? 전생에도 그랬고, 네가 이 살아오면서 많은 귀신들을, 탁한 거를 많이 불쌍다고 했지 않냐. 전생에. 에? 전생에 그걸 불쌍다고 네가 자꾸 이래 동정을 했지 않냐. 했으니까 이 생에 올 때는 직접 귀신들이 네한테 많이 찾아가게 할게. 요거죠. 윤회함의 덕을 본 거예요, 지금, 윤회하면서. 전에는 아주, 이 탁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는다고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 탁하고 어려운 게 많이 니한테 감아들지 않냐. 이 간접이 아니고 내한테는 오는 겁니다, 이제. 나는 그걸로 해갖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내한테 저거가 오는 거예요. 그럼 안 쫓아다니도 오잖아. 그러면 요것을 이제 바르게 공부할 때가 된 겁니다. 가만 앉아 있어도 오고 움직이도 내한테 온다는 거죠. 이걸 공부할 수 있는 제일 적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띠내려고 들어요. 전생에 잘해주지 말든지 이놈아. 전생에 그것들한테 잘해줬으니까 지금 이 생이 니한테 온다 이가. 원리를 알아야 돼. 구신이 따르는 원리를. 전생에 가들한테 못 듣게 했잖아요. 그럼 이 생에 내한테 근처도 안 와요. 가봐도 덕도 없거든. 네가 불러온 거야. 불러오시면 이제 이 영혼들을 띠내삐릴 게 아니고 띠내삐린다는 건 무슨 소리냐? 아직 기운이 모자란다라 이 말입니다. 이 영혼들을 감당하기에 기운이 모자란다. 그래서 이 영혼들이 계속 감아도는데 네가 애를 많이 겪게 된다. 요걸 사주로 가르쳐 준 거죠. 가르쳐 주니까 여기서 바르게 공부할 가르쳐 주는 멘토까지 됐더라면 이 사주를 가르쳐 주고 너가 이런 분야에서 힘을 키워야 이 영혼들을 다스릴 수가 있다. 이거 다스리게 되면 어떻게 돼? 내한테 따르는 영혼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래 되면 이 사회에 다른 사람이 해결 못하는 영혼들은 내가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내가 마련한 겁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에 널리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요로라고 그렇게 해준 그러면 내한테 사주적으로 잡기가 따르는 게 아니고 신주를 가지고 내려왔다. 신주를.
신주를 가져와가지고 제자로서의 대신들하고 대신들이 왕래하면서 자꾸 나를 모시라 그러기도 하고, 에? 자꾸 이렇게 구대가 신받으라 하기도 하고, 신줄이 자꾸 내한테 강하다. 요래 되면 신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에? 자연의 신에 대한 이 공부를 하라고 지금 그 줄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근본을 모르다 보니까 이때까지 전부 다 신을 띠내려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필요 없고 있고 네가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생에 한 짓이 있어갖고 너는 그래서 지금 신들이 지금 연결돼서 인자 들어와가 있는데 뭘 하니 안 하니 전생으로 돌릴 거예요 지금. 네가 한대로 오는 거예요. 한대로. 어? 왜? 전생에 수행을 했지 않냐. 그래갖고 신들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고, 어? 그렇게 나는 다 해놔놓고 신이 직접 오니까 안 한다 이 말이냐. 전생에 수행자가 돼야 지금 신주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신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신이 왔으니까 신에 대한 공부하기 얼마나 지금 이제 좋은 때가 왔노. 그래갖고 신에 대한 내한테 온 이 신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내 자질이 갖춰지면 다른 사람들이 신을 바르게 이끌지를 못하고 피하려고 들 때 내가 해결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음이라 이 사회에 널리 필요한 자가 된다 이 말이 신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걸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또 이렇게 가고 사람들이 인연으로 잘 따른다. 내한테 사람들이 많다. 이러면 사람 공부하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이 따르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애가 많다. 너는 가지 많은 이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들이 니한테 많이 따르는데 이 사람들을 바르게 컨트롤하고 이끌고 어? 너가 그런 이 힘을 못 갖추면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너 인생을 못 살고 만날 이게 그 묻혀갖고 지금 어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람을 버릴 거냐? 버린다고 사람이 너한테 안 가냐? 이 사람들을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을 바르게 이끄는 법칙을 알고 이 사람들의 깊이를 알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잘 이끌어주니까 이때는 존경을 받는 거죠. 그래서 널리 사람들이 나도 도와주십시오 하고 오고 이 길을 찾았고 그 힘이 있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부하라고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자꾸 들어온다. 나는 어째 돈을 안 벌려도 돈이 그렇게 들어오네. 그러면 돈 공부하라는 거죠. 돈에 대한 공부를 해라. 만일에 네가 이 돈에 대한 공부를 안 하면 돈이 좋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너를 치고 나갈 때가 있니라. 이 돈 때문에 눌리갖고 네가 지금 사는 게 어려울 때가 오니라. 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돈이 도둑놈이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돈을 지금 가질 수가 있나요? 있는 사람한테 가야지 가지지 없는 놈한테 도둑놈이 가서 돈을 가질 수 있나요? 사기를 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돈 있는 놈한테 쳐야지. 굵은 돈 가지고 있으면 굵은 사기꾼이 오고 굵은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굵은 도둑놈이 와요. 그걸 네가 감당해내기에 그거하고 감당하다가 죽어야 돼. 돈 있는 바람에 이놈에게 돈만 없으면 가들이 안 올 건데 그러면 내가 그 가들 접하지 않아도 되는데 돈이 있는 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단 말이죠. 돈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상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 평생 동안 그 놈들 상대하다가 뒤지는 게라. 돈 지킬라고만. 그건 네 인생을 못 살았지 않냐. 요거죠. 그러면 돈에 대한 공부를 했으면 돈을 잘 운용하고 잘 쓰니까
잘 쓰는 사람은 절대 사기를 못 칩니다. 잘 쓰는 사람고 훔치러 오는 놈은 절대 없어, 자연의 법칙에. 못 쓰니까 훔치러 오고, 에? 탐내는 사람이 오고, 못 쓰니, 갖고 못 쓰니까는 사기칠 놈이 오는 게라. 그걸 공부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한테 사회가 뭐든지 다가오는 이런 거든, 그러면 어릴 때 내가 교통사고가 난다. 그럼 왜 우리가 교통사고 나는 걸 공부하라는 거죠? 네가 그 공부를 잘하면 이제부터 네가 교통사고 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교통사고 난 사람이 이래서 난다라고 아르켜주면서 교통사고를 딴 사람이 안 나게 만드는 사람이 돼요. 그 공부는 안 하고 내가 차를 내 애를 친구 사람만 욕을 하고 있네. 그리고 한탄하고 있고. 그러면 너는 좀 있으면 교통사고 또 나죠. 계속 우리는 공부를 안 하면 그걸 반복적으로 이어갖고 공부하게끔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요거지. 이렇게 없는 사람을 네가 자꾸 만나잖아요. 만나면 그걸 공부하라고 했지 없는 사람한테 자꾸 도와준다고 자꾸 이 지랄 하지마. 그러면 다음 생에 와갖고 귀신만 잔뜩 와. 니를 도와줘. 없는 사람을 도와준 게 이게 탁한 구신이 된단 말이야. 없는 사람, 아주 살기가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이 요렇게 살다가 가면 니가 이게 잡기가 돼요. 어? 사는 게 고달픈 사람들 있잖아요. 고달프게 살다가 죽었잖아요. 고달프게 살다가 죽은 게 이게 내 육신을 걷고 영혼이 가면 맑아갖고 아주 기쁜 일이 있을까요? 고달프게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고달파. 영혼이. 에? 아, 그건 연장선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회 지금 살아나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달프게 지금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네가 죽으면 분리되는 이 영혼이 그걸 연장선으로 가는 거예요.